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1675번째 강의로 진급 시즌, 승진이 최고라는 제목으로 관성과 인성의 합작,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금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모든 직장들, 모든 기관들,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모든 어떤 조직들에는 그냥 치열한 진급 시즌이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게 진급의 어떤 시기가 연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급에서 대상이 되는 직장이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공적, 사적 어떤 그런 기관들은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 이 모든 것은 다 남녀에게 똑같이 관성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이라는 것은 직장이나 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진다. 안 그러면은 어떤 공무원이든 공직자가 된다. 이러한 것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시를 보든지 공무원 시험에 몇 급 급수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고, 안 그러면은 기업에서의 입사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을 해야만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청년기에 이런 학업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식을 쌓고 자기 적성을 개발하고 좀 이렇게 따듬는 그러한 시기가 굉장히 사전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학교 생활, 뭐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학교 생활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소양을 개발하게 됩니다. 인간적 소양, 사회적 소양,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이 뇌와 비슷한 그러한 동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견과 급제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 급제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회성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그 룰을 어긋나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한 한계를 지키면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이것은 정말 하자면은 사회적인 규칙을 지킬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사회적 규칙을 위반을 자주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따듬어 나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법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즘 와가지고 희석이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슨 권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인생의 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만들어놨는 법이라는 것은 자기들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놓는 법도 있겠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법은 자연의 법칙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의 질서를 그대로 연결시켜놓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에 익숙해버리면 자기 운명에서의 위반하고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을 위반하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거기에 따른 혹독한 추궁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미리 인식을 하고 가능하면은 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법정신, 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해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소양을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직장생활이라든지 공적인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 공무원 되어버리면은 사리사욕 때문에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가는 겁니다. 결국은 가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준법 정신을 지키지 못하면은 항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뒷돈 받아먹다가 걸려가지고 고소당해서 사기사건으로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정말 뭐 잘하는 훈장받을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의 적응 준비기간을 거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학비를 지출해서 지식을 얻는 것, 이러한 소양을 키우는 것, 준법정신을 키우는 것,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학비를 지출해서 지식을 얻는 것을 우리가 재생관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관을 생한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돈으로서 지식과 교환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돈이 지불이 되야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책값을 내고 책을 사가 보듯이 거기에서 지식을 얻듯이 합당한 대금이 지불돼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재생관의 작용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정권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내가 법을 지켜도 되고 이 정권에 내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저 정권에 내가 법을 잘 지켜도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운명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은 인간성을 키우는 겁니다. 인간성을 완비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인간성입니다. 그 다음째, 남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남에게 훼손을 입히지 않고 남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의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회성을 키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육 과정을 마치면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익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충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적인 생활이나 뭐 어떤 역할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고 뭐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투자를 했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와 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죄관이 끝났습니까? 죄의 역할이 끝났다? 아닙니다. 죄관의 역할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관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재생관을 했으니까 관의 엄마가 죄가 되는 겁니다. 노자관계입니다. 모자관계. 정말에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자식의. 자식의 어머니가 분리되어 생존을 모하듯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우리가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를 수령하는데 이것은 일한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네가 이만큼의 돈을 가져간다. 네한테 지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재성의 창고를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재성관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창고를 채워야 돼. 뒤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성을 보충을 시키는데 급여를 받아서 재성을 보충시키면은 경제적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가 직장 생활이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남녀 모두가 다 직장이 안정되면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서 결혼을 해야 될 때네.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 뭐 어떤 직장이든 간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관에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관의 지속은 무엇을 그 다음 단계로 스텝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게 바로 재와 관, 그 다음째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관에서 다시 인성 운동한다. 이런 합작의 작용이 있는데,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난다.
콜라보 작용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지속되면 인성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이 없이 관이 혼자 있다. 이거는 굉장히 관이 약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력한, 무기력한 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성을 당겨와야만 내가 강해지니까. 인성을 굉장히 당겨오는 거. 인성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관생인의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생인이 합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작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관의 인성이라는 것은 높은 직책과 직급을 의미합니다. 고위직을 의미한다. 이렇게 경영, 예를 들면 그룹 기업, 대기업 같으면은 경영진에 속할 수 있는 직급과 그러한 책임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그 책임과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기업 같은 뭐 경영자급이다 이렇게 보는데, 경영자는 이사급 이상입니다. 부장이나 팀장에서는 경영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경영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이거 그런 레벨이다 하는 것은 기본은, 기준은 이사에서 출발합니다. 이사, 상무, 정무, 뭐 그 다음에 부사장, 대표, 그 다음에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이런 식으로 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직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경영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중요한 회사의 운영에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 서명 날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서명할 수 있는 권리, 그 서명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이 두 가지의 면에 익숙해지는 존재. 이게 바로 경영진입니다. 한 회사가 나가는 방향에서 자기가 서명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그러한 책임과 권리를 줄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필요를 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주 원국에서 인성이 있는데 이 인성이 충을 남겨버렸다. 인성이 무력화되버립니다.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운에서 때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서 뭐 한직으로 이동한다든지, 안 그러면 직급이 이동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음째, 사주에서 인성이 있는데 재성과 만나버렸다. 재극 일을 하니까. 이 둘이 만나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된다.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쉽게 예를 들면 받은 돈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재운이 돌아버리면 딱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금이나 뭐 안 그러면은 뭐 뒷돈을 받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엮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이런 재운이 된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째, 사주에 이 그 관이 강하고, 그 다음째 인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재성도 같이 낑겼다. 이 삼기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직장에서 안정된 직책과 직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성이 약하다 했을 때에는, 사주에서 인성이 약하다고 했을 때에는 인성운이나 관운에서 승진이나 진급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인성이 강한 경우에서는 관이 정관보다는 차라리 편관 칠살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의 기운이 강한 칠살이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이 그 군이 나든지, 안 그러면 강한 직업군,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 이런 쪽에서의 진급이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가지고 가리켜서 우리가 거지에서 황제의 골룡풀을 입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 주원장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화에 의하면은 명나라 주원장 황제는 이 중국 출신이 아니고 경남 김해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김해에
아주 하층민으로서 콤보인데 아주 덩치가 큰 백정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하층민이 싫어서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지 생활을 하다가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원나라를 몰아내는 세력에 합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황제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신비사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경남 김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야사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강한인수가 칠사를 평관을 만나면은 이렇게 운에서도 만나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아주 좋은 일들이 생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인성과 그 다음 재성의 어떤 두 개의 기운이 강한 상태가 된다 이러면은, 인성이 강하면은 인성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인성의 길을 가야 되고, 재성의 길이 가면은 강하면은 재성이 강하면은 재성의 길로 순종해서 가야 됩니다. 두 길을 번갈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에 매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성과 인성, 이 우리가 관생인의 사주가 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어떤 직장에서든 간에, 공직이든 뭐 개인 기업이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직장 생활에서 최고의 직급을 누리면서 영화로운 운명이다 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러한 그 진급 시즌에서는 이러한 운의 흐름을 잘 살펴볼 줄 알면은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